닥터 파이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파이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그 배틀그라운드의 요 보급 상자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보급 상자에 기능을 하나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배그 볼펜 총 같이 아주 유용한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끼를 한번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끼! 자, 일단 상자 만들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요거를 잘라서 보급 상자 통을 한번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로 9.9, 가로 9cm, 세로 8cm로 상자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가로가 9cm라서 8cm 간격으로 표시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잘라줬는데 이걸 꾸며야겠죠. 요 보급 상자 옆에 면 보면은 이렇게 울룩불룩 튀어나왔기 때문에 요거 정도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이 아이스바, 아이스바를 활용해주면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평소에 모아놔야 재활용을 알차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아이스바에 표시를 해줬어요. 이렇게 아이스바를 이렇게 아이스바를 20개를 잘라서 각 면에 5개씩 붙여줄 겁니다. 요거는 제가 일부러 뚫어줬어요. 이거 왜 뚫어줬는지 나중에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요거 막대기를 자, 요렇게 지금 보급 상자 틀이 완성이 됐죠? 자, 이제 요거를 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빨갛게. 자, 이제 뭐 뚜껑만 덮으면 돼요. 그래서 또 뚜껑을 뭘로 재활용할까 생각하다가 자, 요런 파란색 천을 여기다 덮었던데 당마마께 죄송하지만 이 또 당마마의 옷입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이러다 어머니 사계절 옷이 다 없어지겠습니다. 엄크 뜨기 전에 빨리 잘라야 됩니다. 이런 거 싹 잘라버리고 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의료원에 갖다 버리면 뭐 한 몇 달간은 모를 거예요. 이 옷을 혹시라도 찾으실 때까지. 자, 이렇게 천을 당마마의 옷을 여기다 이렇게 덮어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까만색 그 타이로 원래 이렇게 감겨 있잖아요. 그 제가 집에 찾아보니까 그런 검은색 타이나 뭐 케이블 타이를 사용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재활용 아이디어를 낸 게 이 장바구니입니다. 우리 집 장바구니인데 요 테두리 선이 딱 길이도 나올 것 같고 요걸 잘라가지고 저 타이 묶는 걸로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만 아니니까 되게 그럴싸하죠? 무슨 진짜 뭐 묶을 때 쓰는 고급 타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렇게 대박이죠 여러분. 오, 이렇게 가습기가 됐어요. 가습기. 자, 여기서 보급상자에서 실제 연기가 나오죠. 제가 그걸 보고 자, 이렇게 가습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수증기가 나오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줬냐면 자, 요 가습기의 비밀이 뭐냐면 자, 여기다가 요 가습기를 설치해줬습니다. 가습기 이거 아시죠? USB 저기 전기 꽂으면 탁상용 가습기가 있잖아요. 물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요거를 안에다 넣어줬는데 이걸 설치를 어떻게 해줬냐면 요 밑에 보시면 제가 전원선을 좀 더 길게 뺐어요. 스위치를 누를 수 있게 이제 요거를 누르면 원래 전원선이 요 뒷단추에 연결이 돼 있었는데 그거
뒤에는 선을 잘 이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바깥으로 뺐습니다. 이제 바깥에 꽂을 수 있게 해줬고 이제 여기로 요 선 두 개로 전기가 들어가는 거죠. 전기가 전기를 꽂을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요게 USB 같은 데다가 우리가 많이 쓰니까 탁상용을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제가 선을 잘랐는데 자 이렇게 충전용 케이블이 삐뚤어져가지고 망가진 케이블이거든요. 요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여기도 빨간 선이랑 까만 선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극 선인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연결해봤어요. 되나 안 되나. 그랬더니 아까처럼 연기가 딱 나올 수 있게 전기가 공급이 돼서 가습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구멍을 뚫어줘 놨는데 이제 USB 선이 밑으로 나와야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서 여기를 좀 비워놓은 거예요. 선들이 지나갈 수 있는 여유가 되게 하려고. 자, 이렇게 꽂아놓고 그리고 이거 스위치. 스위치도 이렇게 스위치가 나왔죠. 스위치 자 이렇게 가습기를 넣어준 겁니다. 이거 누르면 가습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뚜껑을 덮으면 아까 보여드렸던 배틀그라운드 보급상자 가습기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급상자 가습기가 완성이 됐던 겁니다. 전 이거 USB 선을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되는 것도 처음 실험해 봤는데 이게 되네요. 일반 보조 배터리 같은 데다가 연결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 자 아무튼 그냥 보급상자만 만들기보다는 이렇게 유용한 보급상자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급상자 만들기엔 여기까지입니다. 자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닥터파이였습니다. 예!